보쌈김치 해보려고 하는데 금방 해서 금방 먹을 수 있는 보쌈김치야. 그래서 이것도 모양도 예쁘고 맛있거든. 아우 난 너 왜 그러니. 얘네들은 이제 절여줘야 되겠지. 아, 얘도 절여야 돼? 아, 그럼 다 절여서 하는 거잖아. 이거를 이제 잎을 다 띄는 거야. 이건 반 자르고 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 잎 그래가지고 이 잎을 절여서 이게 보쌈이니까 싸주는 거잖아.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보자기 같이 싸서 하는 보쌈김치도 있거든. 지금은 이제 더 간단하게 익히지 않고도 금방 먹는 거. 이 배추가 한 1kg 정도 돼. 이 속에 너무 작은 거는 안 써. 너무 조그마니까 이거. 그냥 절여놨다가 이제 다시 같이 무쳐 먹어도 되고. 이거 이제 이게 소금물에 절여주는 거야. 소금이 다 녹았잖아, 소금물이. 얼마나 절여? 이거 얼마 안 되니까 한 시간 반 정도 절이면 될 것 같아. 여기다 소금 또 뿌리고? 여기 줄기 쪽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조금 지나면 절여질 것 같아. 이거 뭐 채 썰어줘야지. 많이 안 들어가잖아. 배추가 얼마 안 되니까. 넘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해놔야지. 쓰러졌잖아. 이 보쌈김치는 돼지고기 먹을 때 먹으면 아주 딱 맞는 김치야. 이거 이제 절여줘야 되거든 얘도. 설탕을. 아 약간 달달하지 그게. 걔가 달달하잖아 그치? 소금도 한 조금. 이거 짜게 절이면 안 되거든? 이렇게 해놓으면 물을 나와. 물 꼭 짜줘야 돼. 이렇게 내비두고 양념을 해줘야 돼. 이거 파 쓸어주고. 얘네들은 꼭 안 들어가도 돼. 이제 들어가면 또 더 맛있지. 응? 고급스럽고. 4분의 1 쪽하고 얘네들을 돌돌 말기 때문에 약간 길쭉하게 썰어준 거거든. 이 밤은 한 두 개 정도만 들어가도 될 것 같아. 다 쓸어놨잖아. 이제 양념을 이제 해놓으면 이제 얘네가 고춧가루도 불지 이게 이제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에. 그래서 이건 밀가루 풀을 쓴 거야. 물 한 컵에다가 밀가루 한 테이블스푼 넣은 거거든. 그래서 이렇게 풀 써놓은 거야. 이제 다 식었잖아. 이제 고춧가루 풀고. 그다음에 얘는 이거 알지? 요구르트가 들어가. 요구르트.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발효된 것 같으면서도 금방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이게. 생강? 마늘. 생강? 생강청 맛 지난번에 만들어 놨잖아. 얘는 액젓이야. 미시소스. 그다음에 설탕이 좀 들어가. 달달하잖아 이게 저 김치래도. 새우젓 들어가고 파 들어가고 얘네들은 나중에 쌀 때 넣어주면 돼. 아, 쌀 때? 응, 지금 막 하면 다 부서지고 그러거든.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돼. 그래서 저거 이제 배추가 절여지면 씻어가지고 넣어주면 돼. 속 해가지고 지금 한 2시간 정도 절여졌거든. 그러니까 얘가 이제 흐물흐물 해졌지 이렇게 씻어줘야지. 깨끗해서 두세 번 씻어주면 될 것 같아. 이제 이렇게 이제 맛있게 잘 이렇게 됐지, 양념이. 고춧가루를 불어가지고 이렇게 엉겨져 있잖아. 이제 이건 아까 절여놓은 거야, 무. 이제 얘를 꼭 짜줘야 돼. 얘를 그냥 덜 짜주면 안 되거든. 아직 물 안 나오게끔 꼭 짜주는 거. 그냥 대충 해서 하지 말고 꼭 짜줘. 보쌈무 하는 거 있잖아. 그런 거 같이. 약간 꼬들꼬들하게. 그렇지, 꼬들꼬들하게. 물이 질척하면 안 돼. 이렇게 먹어서 맛있어요. 이것만 먹었을 때. 그렇지, 이건 먹었을 때. 조금 단듯한 게 좋아. 이렇게 해놓고, 얘네들을
그걸 다 펼쳐놓네. 배추 속 넣어주는 것 같이 이렇게 놓고서 얘를 이제 이렇게 발라줘. 이렇게 앞뒤로다가 김장 속 넣어주는 것 같이 얘를 이제 깔아주지.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속을 이제 넣어줘. 아, 세 개 깔아놓고? 그렇지.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얘네들을 배도 좀 넣어주고 밤도 좀 넣어주고 잣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싸줘야지. 이게 말아줘야 돼. 이렇게 여며주는 거야. 이렇게 보쌈같이 됐잖아. 이렇게 그지? 이렇게 담궈갖고. 왜 그렇게 담가? 안 되지. 어떻게 이렇게 깨는 거야? 이걸 펴놔야 돼. 왜 이렇게 얘네들 쭉 이렇게 놔야지. 막 떡이 되게 하면 안 되지. 안 되는데? 안 말리는데? 난. 너무 뚱뚱하다. 왜 이렇게 뚱뚱해? 뚱뚱하다. 아이고. 이렇게 앞을 하지, 뒷면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. 이건 뒤집어졌잖아, 이거가. 이 배추가 뒤집어졌잖아. 아까 얘기 안 했잖아. 나는 왜 이렇게 크게 되지? 잘 안 여면서 그런 거야. 이렇게 썰었을 때 좀 미워. 엄마가 그랬겠어. 이게 뚱뚱하면 안 돼. 아이고, 이거 뚱뚱한 거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. 떡을 만들어 놓으셨어, 떡을. 그냥 다 뭉쳐가지고 밑이 찢어졌나 봐. 내가 다 뭉치고 난리를 쳐놨다. 얘.